공조 냉동 기기사 실기 강의를 맡은 김군님 반갑습니다. 공조 냉동 기기 실기 최신판으로 출간, 그러니까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요. 일단 저는 제그 프로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조 냉동 기기사를 따고 난 다음에 뭐할 건가 하실 때 가장 관련 깊은, 그러니까 그 고급 그 자격증으로 이 공조 냉동 기기술사와 또 건축 기계술 기술사,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요세 가지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조 냉동 분야 혹은 공조 냉동 기사 내용과 가장 근접해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하셔서, 물론 이 전부 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 내용, 또이 평가사도 교재 출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SI 단위로 변환을 했어요. 특히 2012년부터 최근 출제된 기출 문제를 SI 단위로 변환해서 해설했다 이거죠. 공학 단위로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자격 시험의 문제들이 SI 단위로 출제되는데, 공조 냉동 기기사가 좀 늦어요. 이게 또 예전 단위로 출제되는 경향이 일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 SI 단위로 출제될 걸 보고 SI 단위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SI 단위로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출제 문제 말고 본문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기존의 공학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단위를 다 자유롭게 여러분이 다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 특징이 공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공식을 쓰는 것은 그 공식이 너무나도 잘 알려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고, 그런 거는 뭐 공식을 쓸 수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 공식을 쓰지 않고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좀잘 해석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않아도 해석이 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인강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강의가 주로 어떤 데 맞춰 있냐면은 기출 문제, 출제 문제 풀이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는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단위. 단위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단위를 모르고는 안 되니까. 공학 단위, 예서 단위. 또 2장은 습공기 성질. 공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량을 해석하고, 또 그걸 습공산소상에 아니, 습공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량, 온도나 습도나 엔탈피나 이런 등등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출제가 항상 된다고 할 정도의 냉나무 부하계산, 냉방부하하고 난방부하가 있습니다. 주로 냉방부하가 출제됩니다. 냉방부하가 좀더 난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냉방부하가 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부하계산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선도상에 해석을 해야겠죠. 어떠한 프로세스, 변화 과정이 합리적인지 또 가능한지 여러 가지 선도상의 해석을 합니다. 이쪽도 이제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펌프 및 송풍기, 닥트 설비 이런 것들, 배관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 반송 설비입니다. 열 반송 설비. 그래서 펌프와 송풍기를 묶어서 했습니다. 펌프, 송풍기는 물론 기기는 다르지만 회석은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묶었고요. 또 닥트 설비하고 뭐 배관 설비도 어떤 회석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든 닥트냐, 배관이냐, 그러니까 닥트 공기냐, 공기 계통이냐, 물 계통이냐. TV에서는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환기 설비입니다. 환기 설비도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열교환기 설계는, 뭐, 냉수 코일이든, 뭐, 냉각 코일, 가열 코일, 뭐, 냉수, 온수, 증기, 이러한 그 코일, 설계와 또 열교환기 자체의 또 설계도 있습니다. 네, 뭐, 냉동기 쪽에서 증발기나 응축기도 이제 일종의 열교환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난방 설비 설계는, 뭐, 공조 설비, 이쪽은 공조 설비라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난방 설비는 이제 보통 보일러하고, 그다음 방열기 같은 이런 쪽, 뭐, 온수 난방, 뭐또 증기 난방, 이런 쪽이 주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냉동 설비도 상당히 이 포지션이 큽니다, 이것도. 냉동기. 냉동 사이클이든, 이단 압축이든. 이런 냉동 설비 설계 이쪽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출제 기준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에너지 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지금 뭐 단열도 에너지 관리인데 또 에너지량 산정. 요즘에 기간 부하. 여기 있는 부하는 이제 기간 부하보다는 최대 부하, 최대 열부하 계산에 의해서 장치 용량을 선정하는 그 부하 계산이고요. 여기서 하는 그 에너지 관리인데 기간 부하를 통해서 에너지량, 그래서 이제 연간 에너지 소요량,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는 그 연간 에너지 단위에 따라 에너지 소요량 1차 에너지 소요량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런 게 아까 했던 그 에너지 평가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문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톤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에너지 관리고요. 원가 산출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견적이라고도 부르고요. 적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적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사비랄지 또 어떤 자재, 수량, 물량을 통해서 재료비랄지 또 인건비, 노무비, 사람 공량에서 노무비 계산하고 이런 그 것들입니다. 뭐, 각 피팅의 부속류의 그 수량도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원가 산출에 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설계도서의 작성에는, 요 안에 그, 뭐 개통도라고 하는 그, 이런 그, 배관 개통도 닥트 시스템이든 공조 시스템이든 개통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동제어. 설계도서 작성에 자동제어 설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렇게, 이쪽, 최근에 출제 기준에 추가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관연도 출제 문제. 주로 이 부분이 요번 과정에서 요 관연 출제 문제 해설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적어도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다 망라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최근에
출제되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이 안에서 녹아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광학연연 출제문 해설할 때 기본 이론을 다 하면서 갑니다. 제 강의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론을 좀 몰라도 다시 이론을 하면서 나가요. 여기 문제에서 필요한 이론은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서 문제 해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볼 수,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과정에서는 그래도 공조 냉동기기사 실기 과정인데 필기를 합격했겠지만 그래도 기초가 좀 부족할 한 분도 있을 수 있다 혹간에 학교에서야 뭐 학점을 주기 때문에 뭐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시험 합격이 목적이죠. 누구든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좀 못하신 분들도 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좀 기초가 없는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1장을 강의하고요.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과정은 이미 관련 출제 문제 해설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이 내용을 할이이 내용 여기에 있는 문제들 다 문제가 다시 여기에 출제되는데 여기는 이제 공학 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SI 단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SI 단위 위주로 이제 해서 나가는 출제 문제로 이 과정은 나가도록 하고요. 요 과정 요거하고 12장 에너지 관리와 13장 원가 산출과 그다음에 14장 설계도 작성 또 전기 자동제어까지 해서 요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거 1장 그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 요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조 냉동기기사가 기계 분야지만 실무와 가장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장에 가시면 주로 다 공조 냉동이 대부분이에요. 건설에서 가도 다 설비지, 뭐 냉동기든 에어컨이든 보일러든 펌프든 송풍기든 이게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도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특히 핵심은 공조냉동 기기사. 이게 그 분야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알맞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조냉동 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도 있고, 특히 기계설비법에서 뭐 이런 시설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업역이 많이 지금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격증이 많이 의무 고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를 딴 다음에 뭐 다른 기사를 딸수 있지만 상위의 자격증, 기술사랄지 또 평가사 같은 이런 자격증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이 기회를 통해서 뭐 공조능기기사 실기를 뭐 합격하는 건 물론이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또제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단위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